007카의 스턴 마틴, 페라리의 도전장, 488GTB 인재 스카우트. 007카의 스턴 마틴, 페라리의 도전장, 488GTB 인재 스카우트. 007카로 유명한 영국의 스포츠카 업체인 애스턴 마틴이 공격적인 제품 출시 전략을 밝혀 페라리를 비롯한 다른 슈퍼카 제조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애스턴 마틴의 CEO 인앤디 파머는 최근 스페인 카탈로니아에서 열린 DB11 VA 출시 행사에서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인 오토블로그와 만나 앞으로 애스턴 마틴은 페라리 488GTB, 맥라렌 720S 및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상대할 만한 미드십 엔진의 스포츠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앤디 파머는 영국인으로 2014년 애스턴 마틴에 이직하기 전까지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인 인피니티 브랜드를 총괄했었다. 파머는 애스턴 마틴이 300만 달러를 투자한 발키리에서 슈퍼카로 재도약하기 위한 경험을 쌓았고 2020년쯤에 시작될 미드십 엔진 개발에서 이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토블로그 인터뷰 내용 축약. 오토블로그. 앞으로 출시될 미드십 엔진의 자동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몰아본 슈퍼카 중 페라리 488 GTB만큼 좋은 차는 없었습니다. 그 차량과는 어떻게 경쟁할 계획이신가요? 앤디 팔머.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차량은 슈퍼카 세그먼트에서 가장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신차를 개발할 겁니다. AB. 그렇다면 488 GTB와 어떤 방법으로 경쟁하실 겁니까? AP통신. 우선 페라리에서 자체 구조를 담당하던 설계자와 파워트레인 담당 설계자를 모두 스카우트했습니다. 페라리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들은 현재 애스턴 마틴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로 페라리에게는 커다란 칭찬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애스턴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인 닉과 마렉과 협업해 훌륭한 시너지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차가 어떤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B. 그 차는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미 모형 모델이 있습니까? AP통신. 예, 모형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밀턴 케인즈에 있는 두 번째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우리는 488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이 시장에 나간다면 488보다 앞설 겁니다. 파머가 언급한 새로 영입한 사람 중 한 명은 페라리에서 자체 구조의 혁신을 보여준 맥스 스와즈다. 스와즈는 애스턴 마틴 게이던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사장 겸 CTO로 선정되었다.
페라리와 마세라티에서 엔진 개발을 맡았던 조지 로스는 애스턴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전동 장치를 맡았다. 애스턴 마틴이 새로 출시할 차량은 뱅퀴시 GT와 발키리 하이퍼커의 사이에 위치한 차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